네, 지휘에는 김초롱 선생님이었습니다. 이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방과 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전주 특수교육지원청에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참 아무나 가르치기도 힘든 작업이에요. 음악을 할 때는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집중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때는 각자의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. 그 힘든 과정을 소명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. 저는 이제 고배와 후창단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겠는데요. 바리톤 서동민 선생님의 공연이 변경됐습니다. 선생님의 변경은 한 건 아니고 제가 프로그램 작업을 하다가 장난치를 넣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부르실 곡은 강 건너 봄이 오듯. 지금 겨울에서 봄이 올 때 불러야 되는데 이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이건 뭔가 그 소망을 담은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. 강 건너 봄이 오듯 하고 옹솔레미오 그 뜻이 담긴 거죠. 희망을 노래하시고 영원하신 것 같습니다. 이 선생님께서도 장애가 있으신데 그야말로 음악과세로 경기 유학도 갔다 오시고 많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Thank you.
하나님.